작은 건어물 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중인 청이즈. 어린 시절 갈 데 없는 청이즈를 키워준 추 사장님인데 사장님한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박에 빠져 산다는 거였죠. 돈만 생기면 털어가기 바쁘신 사장님. 이와 달리 경제학에 관심 많았던 청이즈는 틈만 나면 유명 대학교 도서관에 몰래 찾아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도서관에서 쫓겨난 청이즈는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되고 홀린 듯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가서 감상하는데 갑자기 음악이 멈춥니다. 이상한 느낌에 문을 열어보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자신은 도둑이 아니라며 부정해보지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급기야 그의 가방까지 탈탈 털어버리는데 안에는 방금 베낀 노트와 펜뿐이었죠. 허락도 없이 노트를 본 그녀는 이즈가 경제학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학교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도서관에 들어갔는지 그를 추궁해놓고 그가 긴장하자 그녀는 경제학 교수님 추천도 해주고 책도 빌려주는데 대신 본인 과제를 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죠. 그렇게 떠나는 그녀. 이게 그와 그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한편 도박으로 사채까지 쓴 추 사장. 늘어난 이자로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 사장님은 팔을 잃게 생겼습니다. 이때 청이즈가 나서고 자신이 대신 빚을 갚겠다며 돈을 빌리러 갑니다. 그러나 단칼에 거절하는 점장 이즈는 자신을 룽인 전장의 수습생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는데 다 갚으려면 2년은 걸린다는 말에도 상관없다는 청이즈. 그렇게 청이즈는 자신의 몸값 200위안을 들고 빚을 갚으러 가고 다음날 수습생으로 들어가려는데 문득 그녀와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급하게 약속 장소로 달려가지만 엇갈리는 두 사람. 그가 일하게 된 직장은 상사가 정말 뭐 같았는데 사회생활 만렙인 청이즈는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모든 수습생들이 그 상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죠. 힘은 없었지만 머리가 잘 돌아갔던 청이즈는 점장한테 알리는 방법을 택하는데 윗 상사가 알려준 거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반대로 얘기하는 청이즈. 그렇게 상사는 한방 먹게 되고 청이즈는 수습생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는데 이때 승진한 그는 이후에도 명석한 두뇌로 최단기간 내에 점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날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는 청이즈와 달리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를 타고 급히 집으로 갔던 이날 리츠는 은행장인 아버지가 투신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후 경찰은 아버지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며 전 재산을 압수합니다. 절대 자살일 리 없는 아버지의 의문의 죽음, 리츠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리츠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술집에서 일하며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아버지를 죽였을 것 같은 용의자가 판돈이 큰 테이블에서만 논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접근하기 위해 리츠는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되는데 접근하는 건 성공했지만 결국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심장이 약하셨던 어머니도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죠.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한테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리츠는 이날 할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리츠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할아버지는 재미로 그녀의 아버지 따귀를 때렸다며 썰처럼 푸는데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은 그녀는 견디기 너무 버겁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던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운명처럼 그와 다시 마주치는데 너무도 달라진 서로의 모습에 놀라는 두 사람. 분명 누구보다 당당하고 밝았던 잠깐이나마 그를 설레게 만들었던 그녀였는데 완전 다른 사람 같은 모습이었죠. 당황해서였는지 창피해서였는지 리츠는 급하게 도망가고
그런 그녀가 눈에 밟혔던 청이즈는 이튿날 리즈를 다시 찾아갑니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는데 자존심 센 그녀의 대답은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청이즈. 과연 그녀는 무슨 생각으로 결혼하자고 한 걸까요? 도피? 이혼? 사랑? 만난 지 세 번 만에 아내가 되겠다고 하는 그녀. 황당한 그녀의 제안에 그는 그녀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데요. 대체 두 사람은 무슨 생각인 걸까요? 급하게 하는 결혼은 두 사람을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1920년대 상하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가 작은 건어물 가게 점원에서 존경받는 은행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돈만을 돕기보다 자신의 신념을 가진 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던 남자 청이지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 광망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뭔가 끌리지 않기도 했고 숫자에 약한 저는 2화에서 탈주했다가 최근에 다시 도전한 작품인데요. 4화 이후에는 빠져들어서 봤습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부분 부분 흐린 눈을 하더라도 한 남자의 사랑과 꿈, 인생을 엿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 장신성이라고 할 만큼 드라마가 장신성 배우님의 연기력으로 인해 더 빛났던 것 같고 가볍고 풋풋한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보다 무게감 있는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후반 키스신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키스신 장면만 뒤로 가기 하고 막 따로 다시 몰아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광만 드라마가 궁금하신 분들은 2월 7일 중화TV 방영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